일단 웃자 하. 웃고 말자 울다 웃음 엉덩이에 불러댔잖아 그냥 속는 다치고 웃자 너와 남을 비교하는 말들 에이 너의 맘을 몰라주는 말들 에이 이킹아 너가 그 유명한 이킹이구나 오늘 눈이 되게 크네 그래서 킹인가? 메이킹? 눈물이 흐르는 노잼의 시간은 솔직히 아깝잖아 Oh my god 쟤 좀 봐 기분이 완전 우울해 인상표 주름 챙겨 에버레트라 모든 게 짜증 나게 짐아 yeah Like awkward silence 까마귀 지나가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진 어? 핸드폰 나왔나 지금? 오, 잘 나왔어. 자, 또 여기로 막 그래? 찍을까? 여기 밑에 내려가 사진. 여기 서 봐. 기다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시하고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에이, 왜 또 그렇게 우상냐? 우리 웃자 그러다가 주름 생길라. 솔직히 웃고 넘겨도 하루하루가 부족할 텐데 좀 감정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Oh my god, 쟤 좀 봐. 기분이 완전 우울해. 인상표 주름 챙겨. 에버레트라 모든 게 짜증 나게. 완전 매실. 아, 진짜로 형. 매실 광고. 그냥 매실 광고야. 나중에 매실 광고 올려주세요. 매실 광고. 완전 매실 광고. 아,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그 아까 약간 웃는 거야 저기 보면서. 아니 막 하팔자 말고. 아 그거 말고. 너무 예쁘다. 너 엘프 같아 엘프. 엘프? 키가 좀 크긴 한데. 가만 있어봐. 귀가 너무 길어. 아니 너 야 난 너 그 큰 귀가 너무 긴 귀가 너무 좋아. 긴 귀. 예쁘지. 요정님이다 요정님. 근데 우리 리더 예쁘게 웃는가 봐. 아, 찍혔냐? 봐봐 잠깐 봐봐 리 잠깐 빨리. 약간 사악하게 웃었나? 아니야 이거 완전 예쁘게 웃었네. 이렇게 남았죠? 깜찍이. 사악한. 사악하게 웃는. 자 홍복 일로 와. 의상, 네? 야 나도 찍을래 그냥. 아, 나 찍어줄래? 찍어줄게. 의상 입고 와. 홍복이 형아. 그렇게 우상냐 우리 웃자 그러다가 주름 생길라 솔직히 웃고 넘겨도 하루하루가 부족할 텐데 좀 감정 감정 도망쳐 작은 작은 염소야 아닌데 작은 뭐지? 어? 작은 염소인가? 작은 염소 여럿이 술을 빚고 놀아요 애처럼 맑은 얼굴로 초등학교 때 그 가사 바꿔서 부르는 거 있잖아 많아지 니나니 나니 고질라야 얼굴로 와 이렇게 보면 렌즈 이렇게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되지롱 아 이게 다시 맞춰지롱 아 맞지롱 아 이러면 정말 설레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녕 영국이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이 기둥 보이지? 좀 이따 뭐 하는 이게 내가 만들진 않았고 원래 이런 거 막 토끼 다니고 막 그런 비주얼 자 이쪽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저쪽 볼게요 어 저쪽 못 왔는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봐요 하나 둘 셋 제 의상 컨셉은 오 예스 아 이거 호피구나 예스 체크 바지 앤 어 뭐랄까 이 목도리 같은 느낌의 아, 절대 고정이 되지 않는 옷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영국 스타일 런던 스타일이에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어 잘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부딪혔던 순간 이뤘던 순간 그 사이에 공존을 노력해볼까 걱정하지 마 이때까지 달려온 길 그저 널 위한 과정이야 꽃도 있잖아 만개한 순간 아닌 과정 그게 더 아름다운 게 실시간에 정신 마음 심란한 게 당연마다 좋은 결과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여태껏 많은 시험 겪었잖아 다름없어 인생이 달렸단 소리는 과장이야 아까 여기 처음 딱 들어왔는데 만화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만화를 찍고 나온 아 만화 찍지 않았어요 저는 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찍지 않아요 만화 속에 살고 있는 리노입니다 여긴 뭐죠? 여긴 피자를 파는 데인가 봐요 어? 미용실 미용실 런던의 미용실 오 이건 마사지인가요? 절로 가야겠다 걱정하지 마 이때까지 달려온 길 그저 널 위한 과정이야 꽃도 있잖아 만개한 순간 아닌 과정 그게 더 아름다운 게 실시간에 정신 마음 심란한 게 당연마다 좋은 결과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여태껏 많은 시험 겪었잖아 다름없어 인생이 달렸단 소리는 과장이야 그러니 걱정 말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린 아직 어려 그게 마지막이겠어 예전에 아픔 겪은 우리도 다 힘냈어 고생 깨고 행길 다 버텨 너를 믿어 계속 Yeah, I know, we know 잘할 수 있다는 걸 에이, 포기하지 마라 Oh no 조심 조심 자전거 조심해요 자전거 비싸요 나. 아 눈뜨기가 힘드네 잠을 잘못 자가지고 쌍꺼풀이 자리를 잘못 잡았거든요 원래 눈 그냥 감았다 뜨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쌍꺼풀 어떻게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를 믿어 Blessings wait for you 그동안 졸린 잠을 참아가며 살어 시간이 많이 놓진 않나 봐 너의 표정에서 드러났어 4,381 동안 숫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 막 밤새 너를 가뒀던 방 안에 나는 그냥 영화 티켓이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영화 티켓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에티켓 틱톡 시간 지나가도 남았어 땡땡 끝났지만 걱정 많아져 Just please stop asking how I did it leave my business cause my markings on my papers tell me that I'm really useless but again I just can't stop 아 오늘 쌍꺼풀 이거 어떡해요 쉴틈 없이 달려와 반복되는 긴장 속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나 yeah. 꽃이 피려면 겨울이 지나가야 돼 꽃에 피는 열매를 보았으면 해 영웅만의 느낌을 최대한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입었는데요 되게 뭔가 영국스러워요 좋죠?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장소에 또 오고 또 이런 옷도 입으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요. 또 사진도 찍고 되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확실히 또 춤추고 또 신나고 또 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꽃이 피려면 겨울이 지나가야 돼 꽃에 피는 열매를 보았으면 해 아유 들기 맛있게 먹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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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왜요? 맛있어? 먹네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커 아유 잘 나네 잘 나라 그냥 여기 다 전부 여기 뒷거리가 다 세트장 같지 않아요 세트장? 세트장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개 왜 안 끄덕이야? 응? 왜지 세트장 같지? 아직 잘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할 것 같아 그 감정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라 어린
네, 끝났어요. 여기가 뭐가 끝났죠? 네, 스테이를 위한 포트북의 담길 사진들을 찍을 네? 촬영을 네 찍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저희 유닛만 끝이 났어요. 나머지 6명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해외에서 하는 MD 촬영. 예, 네. 처음으로 하는 거죠. 해외. 그렇죠. 중요한 건 저희만 끝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나머지 6명 고생 좀 하고 선발팀. 아침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어요. 선발팀으로 선발된. 오늘 촬영 스팟도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 완전 동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어서 촬영 스팟들 완전 핫스팟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핫스팟 좀 빌려주세요. 근데 일단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제 런던에서 찍으니까 이제 굉장히 너무 다르고 생각보다 이제 좀 다양한 장소에서 봐요. 진짜 다양한 장소. 또 이제 사전에 또 들어가서 이제 또 찍고 또 뭔가 되게 영국스러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맞아요. 사실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알겠어요. 되게 모든 길거리와 모든 건물들, 장소들이 되게 다 세트장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되게 제 정서에 맞네요. 아까 골목 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골목 아 네. 그때 이제 도넛이랑 이제 또 이제 아주 많은 곡물이 있었는데 근데 네네. 색깔도 다양하고 네. 사진 기대해주세요. 네, 포트북 기대해주세요. 멋있게 찍었어요. 스트레이 키즈 포트북 in London. Yes. Yeah. London. Yo. You should expect us. Okay. 좋아요. 이런 생각들어 잘할 수 있을까 최대한 부딪혔던 순간 이뤘던 순간 그 사이에 공존을 노력해볼까 걱정하지 마 이때까지 달려온 길 그저 널 위한 과정이야 꽃도 있잖아 만개한 순간 아닌 과정 그게 더 아름다운 게 실시간에 정신 마음 심란한 게 당연마다 충격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여태껏 많은 시험 겪었잖아 다름없어 인생이 달렸다 소리는 과장이야 그러니 걱정 마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린 아직 어려 그게 마지막이겠어 예전에 아픔 겪은 우리도 다 힘냈어 고생 깨고 행길 다 버텨온 너를 믿어 계속 I know, we know 너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마라 Oh no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를 뭔가 애매해 귀여운 클립이야? 귀여운 클립인데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졸린 잠은 참아가며 살어 자, 너가 고른 꽃은 뭐야? 나 이거 고른 욕심쟁이 꽃 몇 개 골랐어? 나 다섯 개 아 찔렸어? 찔 조심해 이득 이득이래요? 응 동생이 댕댕이 이득 댕댕이 이득 댕댕이 이득 야 이거 다 너 거잖아 맞아 아야 너 다섯 개 샀지? 응 나는 이거 두 개를 골랐어.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과 민트색 비슷한 하늘색 꽃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테이션 카드로 샀어. 스테이션 카드 내 마음이. 장미 왜 샀어? 장미? 그냥 내가 장미 좋아해. 아 근데 뭔가 섹시하잖아. 너 섹시한 거 좋아해? 어? 나는 섹시하잖아. 이 파스텔 톤이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장미가 정말 섹시하잖아. 섹시한데 이쁘잖아. 나 형 사진 좀 찍어줘. 어? 귀찮게 하지 마. 빨리. 형 사진 귀찮아. 내 사진도 없어. 사진 많아. 내 카메라에 지 왜? 자, 여기서 찍어줘. 여기. 가까이. 우리 지나가야 돼. 아니 이 번호를 여기다가 본이 눌러 2, 3, 1, 2, 2 잠깐만 오호 오 됐다 가장도 너무 오랜만에 탔는데 시간 지나가도 남았어 땡땡 끝났지만 걱정 많아져 Just please stop asking how I did it Leave my business cause my markings on my papers Tell me that I'm really useless But again I'm just getting started There's always other ways Gotta feel the story
있지? 나 차에 찍지 않겠지? 뭔지 모르지만 할 것 같아 불평적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라 어린 날개를 접기 전 마지막 통과 의례 그동안 남겨왔던 발자국들은 향하게 되는 걸까 하루를 위한 기록들은 앞으로 나갈 밑거름이 되었을 거야 쉴 줄 알아요? 아니요. 기타 샀는데 한 번도 안 쳐봤어.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뭐예요? 오! 제가 또 이런 걸 다 구매했거든요. 와 이거 어 이거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서 하고 싶어요 수수하고 외도 없는 I love it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오늘 다 써버린 걸까 영화 세트장 같아요 여기 전체가 되게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메이킹 촬영하는 거 되게 어색해요. 저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어요. 저 이런 거 많이 안 해봤던 거예요. 아! 어제 저녁에 저 랍스타 먹었어요. 랍스타 먹었는데, 랍스타 샌드위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햄버거도 같이 먹었는데, 햄버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였지? 랍스타가 반반씩 나왔는데, 반쪽은 구워진 거, 반쪽은 삶아진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아진 랍스타가 더 맛있더라고요. 삶은 랍스타가 더 맛있고 그리고 집게 쪽에는 살짝 쓴데 그 쓴 약간 랍스타의 그런 느낌이 좋아요. 나 지금 되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었어요.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아니 어? 뭐야? 아직도 묻어있네? 오늘 이상 포인트? 제가 보시면요 자켓에 클러치백 두 개나 있어요 이 안에 클러치백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영국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발 영국 붓기 신발 포인트 색깔이 그리고 목걸이 포인트 목걸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완벽한 목걸이 이런 약간 좀 길이가 짧은 목걸이가 좋더라고요 약간 초코넥 끼워야 되나?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 사야 되겠다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포토북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비가 줄줄 살짝씩 오긴 하는데 드디어 이제 엄청 예쁘게 다 찍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랑해요 포토북에서 봐요 영국에 정말 처음 왔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항상 제가 예전에 엄청난 축구 팬이었는데 그때 항상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영국이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 영국을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영화 속 장면이 너무 막 떠오르고 제가 막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그냥 옆에 건물 그냥 앞에 아무거나 그냥 눈 딱 뜨면 보이는 것들이 다 그림 같아갖고 좀 신기하고 이 모든 장면들을 제 눈에 다 담아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촬영을 하는 내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상도 뭔가 영국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입혀주셔가지고 멋있나요? 입혀주셔갖고 자신감이 뿜뿜하네요. 멋있어요. 제가 무슨 이 영국에 뭐라도 있는 것 마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사진 여기서 많이 담아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포토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예쁜 사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토북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플로리드 보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오호. 천이 원픽. 이것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와우. 천이 원픽. 너무 잘 나왔어. 약간 제 저라는 사람을 잘 표현한 느낌? 좀 약간 거친 느낌도 있고 rough한 느낌도 있지만 carefree한. 런던 있는 자체가 아직 너무 신기하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